자, 10월 17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오늘 흐름 좀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양대 증시는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0% 하락했어요. 실상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외국 기관이 매수,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 상반되는 수급 흐름을 보였네요.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수 있던 이벤트는 TSMC의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후 들어가지고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렇기에 약보합세로 마감을 할수 있던 건데,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이라면 당연히 TSMC의 호실적,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가이던스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고요. 한 개를 더 언급을 하자면 TSMC의 CEO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현재 AI 서버의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자신있게 발언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고 관련된 수급이 오늘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후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건 긍정적이지만 오늘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는 못했어요. 양대 증시를 합해가지고 상승 종목은 약 1000개가량이고요. 하락 종목은 약 1400개가량입니다. 하락 종목이 대략적으로 20% 더 많은 거죠. 지금 국내 증시에는 명확한 트리거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해당 온기를 곧대로 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당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겨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큰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금투세가 1순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공매도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현재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각종 내용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투세가 좀 유예로 빨리 가닥을 잡아야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장세가 좀 연출이 될것 같다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증시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거래 대금이 가장 큽니다. 지금 일봉상 올해 거래 대금을 보면은 계속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시죠.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 캔들 하나하나의 신빙성을 갖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왜냐면 돈이 다시 조금만 들어와도 회복할 텐데, 이 지지를 깰 텐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종가 베팅의 전략으로 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지수와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장세에선 중요하다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일 증시에는 어떤 주요 일정이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노트 메모장으로 써드릴게요. 오늘 밤 시간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두 개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9월 산업 생산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FOMC에서 사실상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해당 내용에 대한 확신이 더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용, 물가, 경기 세 개거든요. 그세개 중에 하나의 경기를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해당 내용들로 해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새벽이죠?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당연히 뭐 컨텐츠 배급하는 기업들이나 유통, 제작 이런 쪽 기업들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넷플릭스 3분기에 대해서 가입자가 조금 증가세가 둔화됐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또 흑백요리사가 굉장한 히트를 치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내용이 내일에는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